안녕하세요. 푸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아주 매력적인 가수가 있어서 시적인 가사를 쓰는 거에 조금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 드리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른다. 가사가 참 시적이다. 처음 옆지기가 보라고 권한 싱어게인 프로그램에서 처음 들은 노래는 63호의 거기 누구 없어였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어린 친구가 참 노래를 잘했다. 그 이후에 들은 그 음악은 30호 가수 박진영의 허니를 불렀다. 여자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 속 시원하다. 미친 사람 같다. 재밌게 들었다. 여러 허니를 들어봤지만 이런 허니는 처음 들어봤다. 30호가 자기의 장르라고 말하는 자신감과 센스. 웬만하면 내게 오지라는 가사를 따라 웬만하면 갈 뻔했어요라고 하는 어느 여심사원도 있었고, 처음엔 느끼한 느낌이었으나 매력이 있어서 가수를 좋아한다. 뭐 이런 매력을 뒷받침해주는 성량이나 보이스도 아주 칭찬받았던 그런 매력을 가진 친구를 본게 사실이다. 35의 매력은 사실 허니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곡 치리치리뱅뱅을 부른 후 심사위원들의 호불호를 갈리는 심사평으로 명실상부 63호를 선택이 되어 심사위원들의 엇갈리는 심사평 또한 30호를 좋아하는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금상첨화라고 해야 하나? 노래나 무대 매너뿐 아니라 말도 교양 있고 겸손한 말투로 이미 여성 팬들의 찐 팬이 많이 생긴 것을 짐작으로 알수 있다. 사실 나 같은 음치도 팬이 된 것을 보면 30호 가수의 매력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치리치리뱅뱅의 무대 매너로 심사위원 김이나 작가의 심사평처럼 좀더큰 무대에 어울릴 법한 공연에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기타와 허니의 궁합 때문이었는지 기타를 들고 나오지 않은 것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음악을 몇곡 들어보았다. 너무 멋지다. 와, 역시 그 매력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의 자작곡 영상을 보며 느낀 건 그의 가사들이 정말 시적이라는 것과 곡도 너무 좋았고, 우주, 행성, 별, 달,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 왕자 같다는 생각을 했다. 노랫말들이 하나같이 순수하고 예쁘다. 늘 웃는 얼굴에 맑은 그의 표정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잘 자랐을 것 같은 말솜씨와 겸손함이 묻어나는 언행도 또한 매력적이다. 수수한 과하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 또한 그의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하는 동안과 잘 어울린다. 들어본 노래 중에서 개인적으로 와닿는 노래와 가사들을 간추려봤다. 커튼이 가려놓은 창밖의 하루. 멈춰있는 시간 위에 노래를 부르자. 내가 너에게 그은 상처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지식보다 거대한 우주에는 네모난 상자 안에 갇힌 동그란 마음. 어느 음악인이 작은 CD 케이스에 놓인 CD를 네모난 상자와 동그라미라고 표현한 것도 들었다. 꿈을 대는 내 미소 위에 그대를 향한 노래 하나 심어둔다면 향기로운 장미로 피어날까? 너의 눈동자에 떠있는 별빛들을 주머니에 넣어줄 거야. 마음과 마음의 헝겊들로 기워진 옷. 선반에 숨겨놓았던 후회. 옷장에 숨겨놓았던 꿈들, 서러워서 눈물을 강물에 뿌렸지요. 억울해서 그 울음을 구름 위로 쏟아내었죠. 삶은 원일까 아니면 구일까? 비는 직선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내리는 걸. 너의 눈물을 볼때난 비가 되고파. 빛은 모를 거야. 그 눈부심이 나를 울게 하는 걸. 물기 없는 빛이 이해하지 못할 눈물이 흐른다는 걸. 너의 눈물을 볼때난 비가 되고파.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 무더위를 열자.
내 낡은 하루들과 내 낡은 바람들과 내 낡은 이야기를 너와 새롭게 쓰고 싶어. 시적 허용 속에서 부유하는 꿈들은 고요해. 잉크가 마른 경전 위에는 완장을 누른 경구들. 햇살이 자꾸만 나를 째려봐서 나도 같이 노려보다가 눈물이 핑 하고 돌았네. 담벼락에 핀 작은 한 송이 꽃이 더는 보이지 않는 담벼락에 핀 작은 꽃송이.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들은 작은 꿈들아, 이젠 따뜻하길. 미안해, 그땐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구겨진 하루를 가지고 집에 와요. 매일 밤 다려야만 잠에 들 수 있어요. 전설이 탄생했단 걸,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걸. 너는 그냥 왕관을 쓰고 무덤 아래서 잠이나 자면 될 거야. 파도가 두고 간 바닷방울을 주운 다음 펜 끝에 묻히면 편지가 돌고래들다운 헤엄을 칠까요? 신은 언제나 내게서 말을 아사가시곤 심장 소리로 모든 걸 대신하게 하더라. 아마 내가 밤이었을 때에도 넌 언제나 동그란 아침이었어. 이름 모를 빛들로 가득한 젊음이란 빛더미 위에 앉아 무명실로 뭔가를 기워가는데 그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난 슬플 때마다 슬프다고 말했다. 안테나가 전부 다 숨어버렸고 라디오는 노래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지개가 뿌리채 말라버렸고 소나기는 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벽이 빌려준 마음을 나는 올해도 지었나 봅니다. 사람이 된 신도 결국엔 울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야, 조그만 새야, 너는 왜 날지 않아? 아마 아침이 오면 나도 그래. 새벽이 불려준 마음을 나는 올해도 지었나 봅니다. 좋은 자리는 좋은 역사가 차지하고 우린 무덤 위에서만 숨을 쉴 수 있고 어제를 파낸 자리에 오늘을 묻어야만 해. 어제를 그려 오늘을 내일의 헐값에 팔아. 우린 그냥 그 주위를 그리다가 그리 되겠지. 나의 작은 세계에 와준 그대에게 감사를. 나의 작은 우주를 뒤흔든 그대에게 감사를. 춤을 추는 그대여,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이 30호 가수 이승윤의 매력은 일기 같은 가사가 다 시적이다. 글 쓰는 걸 좋아해서인지 대부분의 그의 자작곡 노래도 듣고 가사를 음미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매력적인 30호 장르의 가수 이승윤의 매력에 푹 빠져 음악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뭔가 색다른 가수 이승윤의 탐구를 이렇게 마치려 합니다. 가수의 사생활을 위해 사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썩 내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족, 부모님 이야기나 다른 이미 알려진 형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순전히 그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이렇게 감상을 써봤어요. 근데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런 팬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양준일 가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 김호중 가수도 그랬고 모든 그 가수분들이 보면 이분들의 그 노래 실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너 뷰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호 가수도 젊은 시절에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꿈을 키워가고 고민하고 하던 것들을 일기형식으로 써놨던 그런 철학적인 가사를 토대로 해서 음악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그러니까 시도해보는 굉장히 이렇게 200회가 넘는 공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30호 가수의 팬들이 그냥 생긴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오디션에 나온 음악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곡들에 더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순수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지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많은 그 팬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보면은 순수한 마음이 아주 굉장히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술을 추구하겠죠. 좋아하는 게 얼핏 들었는데 웹툰에 플랫 다이어리라나 봐요. 그게 아마 그 음악에서 샤프하고 플랫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다이어리를 쓴그 작가가 한 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제가 살짝 봤더니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토대로 쓴 만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가수는 마음이 깨끗하고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적이고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글을 제가 쓰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렇게 끌리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때, 말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캐치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매력은 겉모습이나 외모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수가 아마 앞으로는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응원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시를 쓰니까 제 시로 노래도 좀 만들어 주세요. 보니까 여기 그1995의 여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최지인 시인이라는 아주 젊은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그것도 슬프지만. 그래서 어우 참 부럽다. 이런 자기가 쓴 시를 노래로 만들어주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승윤 가수님, 30호 가수님, 나중에 제 시도 노래도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순수하게 그냥 너무 가사들이 좋아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봤어요. 나중에 혹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조금 과하다 싶긴 하지만 제가 쓸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한번 써보기로 하고 그래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위도 삼겠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30호 가수 싱어게인의 가수 30호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또 듣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으셨으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알람도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이.